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성남시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A4 용지 여러 장을 내놓고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묻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A4 용지에 들어있는 걸 보면 자 이재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중에 자 이렇게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 본인이 과거에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에 FC 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금을 받았다. 따라서 홍준표도 처벌받아야 된다. 내가 처벌받으면 홍준표도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물귀신. 자, 전국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 FC 풋볼 클럽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다 후원금을 받거나 또는 광고 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 지자체들도 광고를 했으니까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 거기가 그런 이 그 광고를 받은 것은 있지만 이 광고를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거나 또는 여기에 용도 변경을 해주거나 이재명처럼 조건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그 조건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래서 거기 인허가 또는 용도 변경 이렇게 해준 거 있다면은 그 고발해라.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고발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한 거와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후원금을 받거나 또는 광고를 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돈 받은 것은 없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검찰은 자 이런 게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식의 내가 돈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다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자신의 말하자면은 혐의에 대해서 전체 다 나와 똑같은 경우다 하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홍준표도 했다 또 인천시장도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 그러면 경남도지사인 지금 김경수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돈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김경수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처럼 조건을 달아가지고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수원지검 성남시청 형사 3부는 지난 10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이재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자 이재명은 7개 항고로 구성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은 진술서의 5번째 항목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장들은 관내 기업과 단체 또는 기관과 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남 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서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아서 이를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면서 홍보했고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경남 FC 발전을 위한 후원 잇따라 점점 하면서 넥센 회장과 현대위아 대표가 홍준표 구단주에게 경남 FC 발전 후원금 기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경남 FC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받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통보를 받은 달이죠. 22일 김의겸은 자 이재명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라 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 등 수많은 당체장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홍 시장은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같이 축구단 모금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다.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자 이렇게 그 입건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본인은 후원금을 받더라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준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안에서는 이재명 측의 주장을 두고 혹여 경남 FC 후원금에도 대가성 등이 있어 불법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면 고발을 해서 함께 처벌받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남 FC는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파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재명은 한마디로 자, 내가 처벌받으면 딴 시장 또는 군수 또는 도지사 뭐 여기 지자체장들도 그런 식으로 후원을 받았다면 같이 처벌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같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남 FC 후원금을 모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만약 이재명이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과거에 2021년 3월 달에 김경수가 경남 FC 구단주 자격으로 BNK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BNK 경남은행 경남 FC 2021 시즌 후원 협약 3억 5천만 원 이랬고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된다면 김경수도 조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벌받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딴 사람도 전부 다 조사했고 처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재명 특유의 아주 이게 물귀신.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딴 사람도 함께 죽자. 이런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의 성남 FC 관련 해명에 대해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거기 돈을 준 사람들 중에 기업들 중에 조건 없이 준 기업도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네이버나 두상이나 알파돔시티나 또는 차병원이나 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인허가 또는 뭔가 용도 변경 이런 조건을 주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 조건을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요게 자체가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해서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만 간추려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남 FC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양쪽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FC의 공공적 특수성을 또 검찰은 주식회사라는 법적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진술서에서 성남 FC는 시민통합이나 축구발전 또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따라서 성남시 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이다. 따라서 시 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광고나 후원 등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 시 예산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성남FC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주주가 있고 그 안에는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은 혼자만 당할 수가 없고 혼자만 감방에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이렇게 FC를 갖고 있는데 다 조사해 가지고 함께 처벌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자, 이재명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해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뭐 걸리는 사람들 다 함께 감옥에 가자 이런 심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검찰은 이재명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법리상으로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양형 기준이 그런 것 같으면, 자, 여기 보면은 160억 원을 거뒀다. 자, 엄청난 돈이죠. 그게 제3자 뇌물이라도 뇌물인 겁니다. 뇌물은 뇌물 액수가 많음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류라고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성남지청과 중앙지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자, 이제 뭐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봐서 곧 이재명의 신병 처리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은 죄가 있으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게 그게 정의이고 그게 준법 또는 법치라는 사실 이재명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난
지자체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 토세력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저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제 하나씩 거의 정죄가 이루어지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